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그런 입문과 그 다음에 활용 과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더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여러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이런 IoT 기기에 관한 프로그램 과정들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접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IoT에 관련된 것들은 아두이노,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기기 안에다가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 뭐 중학생들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배우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생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뭐 공대 말고요. 이렇게 뭐 인문대 쪽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대 쪽 거기에서 IoT 뭐 융합과정, IT 융합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에서 이제 배울 때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두이노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아두이노 이 관련된 센서들과 그 다음에 관련된 보드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한데,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두이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 프로젝트 입문편하고 아두이노 키트 세트를 같이 좀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격도 아주 비싸진 않아요. 이게 아두이노 보드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구입할 때하고 또 책이라는 것을 또 구입하면은 요 가격을 아마 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요것을 세트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은 이 안에는 이제 아두이노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 보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스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실습할 것을 벌써 이제 USB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USB에다가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요것이 없어도 사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과정에 말해 이제 핵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에뮬레이터 방식으로 이제 가상으로 된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직접 이 보드를 좀 만져보면서 그 다음에 센서들도 연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그 세트를 사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줄 그런 센서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이제 카메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에뮬레이터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최근 이제 코딩 교육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코딩 교육을 할 때도 이 아두이노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아두이노 기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센스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선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끼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선을 끼운다거나 아니면 센서들 이런 것들을 끼울 때 좀 다칠 수가 있어요. 손가락에 이제 정말로 피가 날 정도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과 같이 좀 하시라고 가르칠 때요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까칠한 부분 같은 거나 좀 다칠 부분들을 없애 가지고 만든 보드들이 또 있어요. 뭐 오렌지 보드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런 기능과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든 보드 형태라고 보시는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지만은 이 자석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석으로 이게 선을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제가 좀 구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시고요.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잠깐 이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좀 이론들을 너무나 많이 좀
포함을 하면은 지겹기 때문에 이론은 최소화하고 바로 이제 실습 형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 위키 백과사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된 그런 단일 모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하고 관련된 개발 도구 환경들을 제공을 해준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아두이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언어죠. 사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직접 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어느 정도 쉬우냐면요,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한 하루 정도? 예, 하루 정도 기본 문법만 가르치면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다 해내요. 해놨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이라도 다 해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쉬워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그 뒤쪽 같은 경우, 뒤로 이제 이것이 이 프로그램들,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뒤에는 또 안쪽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거, 우리가 백엔드 쪽으로 실행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나 C++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동작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다,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이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디자인 작품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아두이노 오노 기본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바로 이게 굉장히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또 있어요. 이제 작은 형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위키 백과를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지금은요,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좀 따라오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 참조라고 있습니다. 이 공식 페이지가 아두이노.cc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버전으로 여러 가지 함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요것은 후에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요 소프트웨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에디터, 그러니까 편집 도구죠. 편집 도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하고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로 대부분 하겠죠. 혹시나 리눅스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리눅스나 맥OS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 요것들을 좀 설치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앱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걸로, 예, 첫 번째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요,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는 도구이다 보니까 이제 후원들을 이제 좀 받아요. 예, 후원들을 받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은 저스트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혹시나 뭐 후원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용량이 한 112메가 정도 나오고요. 현재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세요. 실행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다음, 예, 설치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 인스톨해 주시면은, 예, 설치가 돼요. 자, 그러면 다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은, 예, 클로즈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 쪽에 보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긴 거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에디터에서 또 아두이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뮬레이터로 동작을 할 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은 요게 제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SS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요 같은 거는 SS를 허용을 해줘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이쪽 보시면 이제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툴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드하고 관련된 포트하고 그 다음에 보드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작성했던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이 이 아두이노 안에
안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것을 보드에다가 하드웨어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하드웨어에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로 이제 센서들을 제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툴 쪽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라고 있는데 이건 아두이노 우노라고 거의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다른 보드들을 사용하시면 그때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두이노 우노.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있는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포트들이 다 넘버 값이 다릅니다. 어느 USB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포트를 꽂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 다섯 번째, 컴 5번에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것을 아두이노 우노라고 보통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이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USB를 잠깐 뺐다가 다시 이제 끼우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안 되면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한번 좀 설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그렇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또 재부팅 했을 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제대로 이름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나중에 프로그램이 입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차례대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C 언어를 배우셨다거나 뭐 파이썬 같은 걸 배우시면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울 때 제일 기본적인 어떤 뼈대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한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요거하고 요것을 차례대로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게 스케치를 컴파일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말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컴파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는 혹시나 소스코드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 내가 입력한 것이 문법상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오류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가 이제 없죠. 제가 좀 글씨를 줄이면은 이런 거에 나오면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류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요것을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 컴파일을 새로 바뀌었으면은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면은 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자동으로 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업로드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제 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연결했던 요거에 이제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될 때는 요게 깜빡깜빡거려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이 중에 깜빡깜빡거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여러분들 세팅을 다 한 것이고요.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이 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센서들 이제 설치 그 다 여기다가 해야죠. 센서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센서들을 동작시키는 거 요것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씩요.